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사람마다 가치를 보는 기준은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사람의 가치를 어떤 기준에 두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편 영화는요.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하는 가스 검침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벨브를 잠근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는 무국적자 레슬링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파테르. 이렇게 두 영화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 모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 단편영화제 두 편의 대상작인데요. 먼저 국내 경쟁 부문의 대상작 파테르의 이상환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시네마 부문 대상작 벨브를 잠근다 박지혜 감독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또 매주 함께하시는 선호빈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두 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그 첫 번째 상은 개막작으로 관객상까지 휩쓴 박지혜 감독의 벨브를 잠근다. 국내 경쟁 부문 대상에는 다수의 감독들의 표를 받은 이상환 감독의 파테르가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블라디보스톡 영화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틀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주최하는 환태평양 블라디보스톡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경쟁작으로 갔지만 수상은 못했고요. 네. 굉장히 관객들의 좋은 반응과 네. 응원을 얻고 또 돌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님이시네요. 비행기값 줬나요? 네, 거기서 아, 비행기. 그렇군요. 네, 초청받아서 가신 네, 거니까요. 다, 네. 또 벨브를 잠근다의 경우에는 지역 부문 대상, 애플시네마 대상에다가 또 관객상까지 수상을 하셨어요. 이게 감독 입장에서 관객상이 또 엄청난 거라면서요. 아,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애플시네마 부문에서 약간 수상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관객상은 사실 예상을 못했었어가지고 관객상 받았을 때 좀 더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객상 하면 인기 투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관객들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니까 영화는 최고의 상이죠. 네. 일단 애플시네마 대상작 수상한 단편 영화 벨브를 잠근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이야기도 해볼까요? 하루 종일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진나. 그녀의 직업은 가스 검침원. 아파트 복도를 이리저리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 아, 네, 저 가스 점검 왔는데요. 아,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아, 5분이면 되는데. 5분이면 끝나는데. 저 혼자예요, 혼자. 아, 의심 많은 주민들에게 문전박대는 기본입니다. 가스 점검 1년에 두 번 꼭 하셔야 되거든요. 안 하실 순 없어요. 아니 저런 대문 어디 잘 발견하셨네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에서 찍다 보니까 이제 대문을 골라서 네, 할 수 있었죠. 대구에서 찍으신 거죠? 네, 다 대구에서. 다 대구 복도에서. 네. 때때론 음흉한 시선도 견뎌내야 하는 말 그대로 극한 직업. 아 불편합니다 이 장군. 네. 네.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 혼자 다녀도 돼? 안 그래도 고된 일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진나.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뿐입니다. 이때 막 해가 질 때 막 급하게 찍느라고 되게 감정 잡기 힘드셨을 텐데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 한혜지 배우님. 네네.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 또 배우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요 장소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되게. 네. 왠지 저런 데서 잠깐 네. 저는 정말 현실적인 힘들 때 할 것 같은. 저희 집 뒤에요. 네. 엄마. 어. 아빠는. 엄마 일 끝나고 밤에. 얼른 와, 심심해. 어린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직장이 없는 남편 대신 가스 검침원 일을 하는 진나.
아빠는 맨날 자. 그리고 나 보고 자래. 저는 저 아빠는 자. 그럴 때 되게 뜨끔했어요, 되게. 아빠가 힘들어서 그래. 맨날 자는데 아빠는? 마음이 힘들잖아, 마음이. 진나는 애써 대화 주제를 바꿔보는데요. 재민이 이번 생일에 받고 싶은 거 있어? 이번 생일에는 선물 꼭 사줄 거야? 응. 이번엔 엄마가 꼭 사줄게. 휴식도 잠시. 또다시 감감무소식인 문 앞에 선 진나. 이번에도 허탕을 치나 싶었던 찰나. 집주인들이 나타납니다. 좀 좋은 아파트 같죠, 이거는? 아들 재민이가 생일 선물로 원하는 로봇을 들고 있는 한 아이와 젊은 엄마.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거. 뽀로로보다 인기 더 많은 장난감입니다. 저 굉장히 고가여가지고. 요새 장난감 다 비싸요. 다 저 가격이에요. 제작비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소품이 제일 비싼 소품이다. 네. 저거랑 샤넬 향수가 나오는데, 그거랑. 아. 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진나는 좁은 자신의 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쪽이에요. 아, 네. 진나가 점검을 하는 사이 아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젊은 엄마. 그 간식마저도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밭을 샜어요. 어떡해. 친절한 집주인은 진나에게 깨끗한 바지와 함께 따뜻한 커피도 한 잔 대접하는데요. 아, 또 불편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주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네. 근데 젊어 보이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네요? 이런 일, 이 단어부터 좀 불편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아, 나만 이런 일을 하시네요. 아, 결혼하셨어요? 네. 진짜요? 아.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아이도 있으세요? 네, 아들 있어요. 있으시구나. 없어 보여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주인의 물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는 진나. 애들은 보니까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애들 엄마가 옆에 없으면 나중에 애들이 빗나가고 그래요. 저희 아세요? 집주인의 돈 없는 참견에 드디어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 아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저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아, 불쌍해. 어두워져서 제 바지 입고 갈게요. 아, 그냥 입고 가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화가 나 바지를 갈아입는 진나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재민이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고 했던 로봇. 진나는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의 장난감을 부숴버리고 맙니다. 이거 찍을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돈 나갔네요. 네, 여기서. 부러뜨릴 수 있을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온 진나는 장롱 속에서 깊게 잠이 든 자신의 아들을 마주하게 되고.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저 친구가 실제로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진짜. 아. 네. 무언가 결심한 듯 밖으로 나섭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녀는 과연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을까요? 여성 검침원의 하루를 담은 벨브를 잠근다였습니다. 한 마음 한 구석에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 벨브를 잠그는 역할인데 본인의 벨브를 잘 잠그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멋진 표현이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감독님? 아, 저는 이제 보다가 계속 딴 데를 막 보게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아, 외면하고 싶고 막 딴 데 네. 보고 싶고 막 근데
아, 이 불편함이 되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영화는 오랜만이었는데 네. 되게 가치가 있는 불편함이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는 상업 영화에서 못 주는 불편함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외면하거나 약간 좀 넘어가던 그런 불편한 진실 네. 뭐 순간 이런 걸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본 좋은 불편한 영화였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몰입도가 되게 높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의 이야기고 좀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캐릭터를 다루는 영화고 또 뭔가 제 영화와 감정선이 또 비슷하다 느꼈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위로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궁지에 네. 몰린 네,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되게 자기한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서 되게 잘 감정을 다룬 영화고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스 검침원이란 직업이 저희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만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소재로 다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그 수많은 직업 중에서 하필 검침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시나리오 쓰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감독 그 제가 수업을 듣던 감독님께서 뭔가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고 네.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마침 저희 집에 이제 가스 검침원 하시는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검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살짝 있고 그리고 이분은 좀 낯선 집에 막 몇천 가구씩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 여성의 직업으로서 좀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겠다. 뭐 영화로 다루기 정말 좋은 직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처음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약간 봉준호 감독 기생충 생각이 나요. 네, 거기도 네. 이제 평소에 전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엮여서 만나는 시공간이 펼쳐지는데 네. 여기도 가스 검침원이란 직업이 그런 걸 제공하네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그렇죠, 느낌을 줘요. 그렇죠. 좀 이성균네 집은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네. 뭐 아무튼 충돌이죠. 어떤 두 계급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네. 근데 여성 검침원이 더 많죠? 남성 검침원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조금 취재를 했을 때는 여성 검침원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고 남성 검침원도 계시긴 한데 되게 특수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 혼자 사시는 집도 많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남성 검침원 분들이 들어가기가 아,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훨씬 불편하겠네요. 네네. 그러네.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여성 검침원이 더 남자가 막 저벅저벅 들어오면 무섭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여성이기에 또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음흉한 아저씨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좋은 아파트에 엄마가 뭐 이런 일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힘드시지 않으세요 하는데 그 저는 이제 너무 그 어떤 행색이나 직업만 가지고 판단을 미리 많이 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좀 만연한 것 같다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취재를 하면서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직업이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에피소드화 많이 했고 그 보면은 그 음흉한 아저씨가 나오는 신이라든지 그런 대사를 실제로 그 들었던 대사를 제가 썼던 거거든요. 아. 이렇게 여자 혼자 다녀도 되냐 뭐 네. 이렇게 묻는 반말로 네네 그런 것도 많아서 그렇죠. 그런 걸 되게 에피소드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로봇팔 부러뜨리는 장면 이렇게 통쾌하면서도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불편해, 되더라고요. 좋아, 좋아. 네, 문 열릴 것 같고 네. 막 왠지 다시 고소당할 것 같고 막 억울해질 것 같고 그랬는데 네. 이 장면을 담으신 의도도 좀 궁금해요. 아, 그 부러뜨리는 장면이요? 네, 소심한 복수라고 하면 될까요? 네, 그게 저는 그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진나한테는 어떤 폭발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거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발하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아, 그 너무 슬퍼. 폭발이 고작 로봇 날개 막 네. 막 이게 아니고 네.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되게 슬프고 아무튼 네. 너무 많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거기서 네, 네 맞습니다. 또 그 로봇팔에 대해서 미안해서인지
또 마지막에는 하나 더 사요. 네네. 이게 뭐 다시 갚아주려고 하는 건지 되게 네. 궁금했어요. 그 원래 제 시나리오 상에는 원래는 자신의 아들 것만 사는 걸로 원래 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열받아서 아, 우리 아들 거 하나 사자 네네. 하고? 네. 원래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다른 감독님께서 아 약간 이 아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어머니는 좀 무례한 언행을 했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장난감을 부러뜨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장난감만 사는 것이 자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좀 코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마지막 날에 찍었는데 그때 테이크를 하나 더 이제 하나 더 주세요라는 테이크를 땄었어요. 그냥 네. 킵하고 한 번 더 갑시다. 뭐 네네. 그래서 쓸까 안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장면을 조금 바꿨고 좀 더 이렇게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인물한테.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동정이 들기도 하고 뭔가 더 이렇게 희망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너무 가혹했어요. 맞아요. 아 약간 두 분 감독님이 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거한테 약간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구한테 또 현실일 수 있으니까 약간 그걸 주신 것 같아. 달콤한 걸 살짝 마지막에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있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정말 없지만 또 마음에 있는 그 여유가 좀 희망으로 네. 드러났던 것 같아요. 굳이 윤리라기보단 약간 따뜻한 네. 마음은 그래도 죽지 않았다. 네, 맞아요. 네. 그거 없었으면 되게 의외로 평범해졌을 수도 있어. 관객상 못 탔을 수도 있어. 네. 나 생각해요. 네, 맞아요. 관객상을 네. 타게 했던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하나 네. 더 주세요. 아주 단순한. 네. 그리고 영화 보니까 다 대구에서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촬영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은 이제 대구에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서울에서 이렇게 많이 캐스팅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찍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도 이제 유지원 감독님이라는 감독님 밑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고 아, 수성모세 네네 유정, 아, 네, 그 시나리오를 많이 활동하시는구나 네 대구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찍었던 게 대구 다양성 제작 지원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었고 또 대구 단편 영화제에도 걸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많은 분들이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딱 상을 받을 때 이렇게 딱 관객석을 보니까 정말 곳곳에 저 영화를 도와주셨던 뭐 처음에 어떻게 스텝을 꾸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던 김홍환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유지영 감독님 뭐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되게 짠했어요.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미등록 이주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파테르입니다. 지금 감독님이 나와 계시는데 영화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슬링 연습이 한창인 한 고등학교. 모두 전국 체전 준비로 열심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오성. 하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오성이 새끼 스포양인 거 아니야? 아, 졸라 잘하던데. 그럼 뭐하냐. 어차피 그 새끼 불법 체류자라 대회도 못 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것. 오성아. 네. 너 국적 어떻게 됐어? 아, 국적이요? 니네 어머니. 저번에 한국 남자분이랑 곧 결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배우님 너무 좋았어요, 연기가. 한국분이죠? 네, 한국은 레슬링 선수 아닙니다. 아, 배우입니다. 아직이요. 너 이번이 마지막 대회잖아. 승점 따서 대학 가야지. 불법 체류자의 코치님. 신분으로는 전국 대회 출전할 수 없는 오성. 그런 그가 대회 출전을 위한 한 가닥 희망은 바로 입양입니다. 혹시 그 입양은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협회에다 얘기해서 하지만 그 입양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 설상가상 학교 대표 자리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학교 대표로 광호가 나가게 됐으니까 지금 바로 나가서 광호 스파링 상대 좀 해주고 실제로 훈련하다가 만두기가 돼가지고 여기가 귀 분장 없이 이제 아. 예, 여기 만두기가 생겨
저는 만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굉장히 힘들어. 감독들이 진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엔딩 장면도 그 부분만 이제 딱. 이기적이에요. 그런 이유가 또 있었네요. 자기 영화밖에 몰라요. 병원에 못 가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연기가 잘 나오지. 감독에 대한 억울함으로 저런 연기가. 한편 불법 체류자인 오성의 어머니와 오성을 데리고 작은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영철. 그는 결혼을 빌미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성이, 몽골에도 그 레슬링 비슷한 거 있지 않냐? 몽골에 그 레슬링 비슷한 게 뭐죠? 몽골에, 아 제가 그 단어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몽골 말 좀 그 유명한 거 있죠. 거기 가서 하면 되겠다. 실제로 한국으로 레슬링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 몽골. 몽골 사람이 몽골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해? 몽고인들이 이 오성이 몽골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좋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강하다. 한국 산다고 다 한국 사람인가? 아예요? 영철은 그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것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둑이라고 누명을 쓰는 건 오성과 그의 어머니. 이거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야 너 미쳤어?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시킨 범죄를 어머니에게 덮어씌우는 걸 본 오성은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오성을 영철이 붙잡습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그치?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벌금도 내고 나랑 혼인신고도 하고 그래야 너도 임마 경기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날 밤 엄마는 오성에게 넌지시 다시 몽골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드 스파타르 헤제 헤슈테. 거기 가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져? 한국에서도 몽골에서도 어디에도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그들. 약간 무뚝뚝한 아들의 투덜투덜 네. 하는 표현. 제일 중요했던 게 여기서 이제 사춘기 소년의 억눌림 네. 같은 거. 갈 거면 엄마 혼자 가. 오성이는 저기잖아요. 몽골 말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죠. 그러면은 가기 싫죠. 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 찾아온 낯선 손님들. 오성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레슬링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성적을 보니까 좋네. 부모님이 두 분 다 몽골 분이시라고. 네. 그럼 아버지는 몽골에 계시고. 말하자면 입양을 해주겠다 이런 네. 내용이죠? 저것도 실제 취재하다가 알게 경기 실적 좋으면 네. 입양을 해주겠다. 아무튼 몽골 애들이 힘도 좋고 몸도 좋아서 내성 아주 잘하더라고. 내가 일단 협회 사람들이랑은 얘기를 다 끝냈고 어쨌든 내가 이번 전국 체전에 나가게 해줄 테니까 목숨 걸고 한번 해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우승한 입양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신분이라는 게 걸렸으니까 더 간절한 거 쉽게 오지 않는 기회라는 것을 잘 아는 우성. 그는 더더욱 연습에 매진하고 레슬러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그런데 집 앞에 서 있는 경찰차. 그리고 끌려 나오는 건 바로 오성의 어머니입니다. 쉽게 아는 척하지 못하고 경찰을 피해 숨어버리고만 오성.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과연 그는 레슬링 대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타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법 체류자의 삶, 영화 파텔이었습니다. 저 장면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네. 불쌍하다. 운동만 열심히 하고 싶었을 텐데 이것도 신경 쓰랴 저것도 신경 쓰랴. 사면초가죠. 사면초가에서 네. 막 동아줄 하나 있는데 하 이게 잘 될란가 말란가 막.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감독님은?
아, 저는 약간 이런 장르를 좋아해요. 좀 저 침울하고. 혼자 침울하다기보다 이제 성장 영화인데 좀 희망이 안 보여. 막 이런 저 혼자 이 원래 딴 데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류의 영화를 뭐 성장 느와르 이렇게 네. 제목을 붙여서 혼자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기타노 다케시의 키즈 리턴 뭐 우리나라는 뭐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온다?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 뭐 이런 어떤 스포츠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조금씩이지만 성장하는 스토리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영화제 감독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파테르 감독이 어디 계시죠? 아니 근데 두 영화가 저도 찾으러 네. 비슷한 정서와 네. 그리고 구조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에서 꼬꾸라졌다가 빡 하면서 이제 감정선이 되게 비슷한 감정선. 네, 네. 맞아요. 네. 아, 그 파테르라는 네. 제목이 그거죠. 빠떼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네, 네. 레슬링 용어. 네, 레슬링 용어. 어떤 자세인가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빠떼르라는 뜻은 이제 땅에 엎드린 채 그 상대의 공격을 버텨야 하는 어떤 레슬링 용어의 페널티 용어인데요. 저는 이 용어가 이 주인공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주인공도 한국 사회에서 페널티를 갖고 처절하게 버텨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떼르라는 제목을 그렇게 의미를 사용했고 또 빠떼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프랑스 불어이기 때문에 맞는 발음상 맞지만 아, 원래 정식 발음이 빠떼르가 맞군요. 네네 맞죠. 근데 그게 우리 일상에서 장난식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빠떼르 같으면 약간 네. 네. 근데 그게 뭔가 좀 외세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이 주인공이 진지한 드라마고 또 캐릭터도 이제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뭔가 파테르라는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아, 정리해 주고 싶었어요. 아, 약간 제목이 빠떼르였으면 다르게 읽혔을 수도 네. 있어요. 이 영화 전체가. 네. 관객들이 막 빠떼르 잘 봤다 이런 게 얘기는 하시지만 좀 뭔가 파테르가 더 있어 보이긴 네.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테르란 자세가 상대방이 유리하고 본인은 네. 좀 불리한 그런 네, 페널티인 네. 거죠. 페널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자세죠. 네. 버티는 바닥에 있는. 딱 붙어서 버티는 건데 이 주인공의 처지와 네. 심정을 되게 형상화되는 네. 어떤 자세 같아요. 이 딱 붙어서 버텨. 막 이 맞아요.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바닥 같은 좀 하층 그렇죠. 쪽의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천장에 붙을 순 없으니까.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엔딩 장면 좀 신기했어요. 뭔가 특별한 결말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열린 네. 결말 같이 느껴졌거든요. 아, 네.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뭐 딱히 어떻게 결론을 내지 않고 굉장히 좀 길게 보여주잖아요. 그 버티는 버둥버둥 하는 거를 그 되게 사실 감동적이라면 맞을까? 아무튼 마음을 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어떤 걸 신경 써서 이렇게 연출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그 엔딩 결말을 일단 내지 않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엔딩은 특히나 좀 피하려고 하고 경찰서 때려 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현실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았고 그 고통 같은 거는 실제로 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개인으로서 네. 그때 영화로서 어떤 매듭을 짓는 거는 조금 제가 아직 할 수 없는 범위이지만 관객들이 그 감정을 느끼면서 질문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길게 롱테이크로 넣으셨죠. 네. 그 좀 네. 충분히 관객들로 생각도 정리하고 네. 감정도 느끼게 네. 길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 영화 볼 때 약간 단순한데요. 어떤 장면이 엄청 길잖아요. 우와, 이 장면만 이렇게 길어. 그러면 네. 감독이 이거 되게 중요하게 주제를 표현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함부로 지겨워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장면에서. 약간 지겨워도 봐 이런 거예요. 그 장면 감독이. 생각해봐. 예. 해석해봐. 중요한 이런 장면인 거고. 아 근데 저는 이게 두 영화 모두 보면서 비슷한 정서도 있지만 단편 영화는 약간 엔딩이 절반 같아요. 엔딩 연출이 절반에 그냥 먹고 뭐랄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단편에서는 네. 생각이 되게 드네요. 저도 단편 영화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몇 편 봤지만 다 끝부분이 되게 모호하면서도 또 강한 뭔가가 저, 있더라고요. 이게 단편에서 어떤 결말, 해피엔딩이든 말씀하신 뭐 새드엔딩이든 뭘 하기가 되게 그 이야기를 막 짜서 결론까지 가기 애매한 것도 있고 시간상 그리고 이제 뭐랄까 현실의 모순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 그럼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할리우드 영화처럼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이 친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을 제가 내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버티면서 네. 그 맞아요. 예. 어쨌든 이주민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좀 버텨야 되는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장면을 아 마지막 장면 보면 그 생각이 딱 나요. 아 제목이 파테르 파테르였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이 대구 단편 영화제 대상작 두 편을 만나봤는데 감독님들이 꼭 전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영화가 어쨌든 힘든 현실에서 버티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네.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주민의 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보신 관객분들도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되게 하루를 힘들게 살았던 진나가 자기가 조금의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좀 엔딩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저 스스로한테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엔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서.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게 살고 이제 너무 각박하게 살지만 그래도 뭔가 놓쳐서는 안 될 무언가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 안 닫았죠? 두 영화 다 엔딩이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네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네, 묵직한 뭔가 결말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사회의 좀 불편한 모습들을 대변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